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구분도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류인데, 이 분류가 뭐냐면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원이라든가 은행 예금, 지불 준비금, 뭐 이런 거, 현금, 실물, 기금속 화폐, 이거를 이제 분류시킨 거예요. 분류. 뭐는 뭐다, 뭐는 뭐다에 분류시킨 건데, 이게 누가 분류를 시킨 거냐면 국제 결제은행 BIS에서 화폐를 분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국제 결제은행. 자, 그러면 국제 결제은행에서 BIS에서 화폐를 분류했는데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게 조금, 지금 제가 아는 게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주저주저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물론 내가 모르는 게 많지만,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파트 2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드릴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화폐를 분류를 시켜요. 어떻게? 비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이게 하나가 있고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앙은행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계정형이고, 하나는 토큰형이에요. 토큰이란 말은 우리하고 아주 친숙하잖아요.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토큰형에 보면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게 있는 거고, 계정형은 암호화폐하고 관련된 게 없는 거고, 자,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잖아요. 자,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게 공부할 거예요. 이 색깔 보시면 아시죠? 이 색깔하고 매칭되어 있는 게네개 있어요. 그래서 지불 준비금이 있고, 그다음에 에콰도르 이런 게 있고, 캐나다에 이게 있고, 미국에 이게 있는데, 총네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화폐를 분류했어요. 크게. 그래서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있고 비중앙은행이 있어요. 크게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CBDC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중앙은행이 있는데 여기에는 계정형이 있고 토큰형이 있어요. 그 토큰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정형은 암호화폐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그림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이 그림을 하나를 이해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땡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외우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 땡이니까. 근데 눈에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국제결제은행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얘들이 분류한 화폐 분류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국제결제은행 한자로 이렇게 쓰고, 뱅크 포 인터내셔널 국제 세틀먼트, 뭐 제가 발음이 안 좋아, 이 BIS인데 우리 한국말로 뜻을 풀이해 보면 국제결제은행이에요. 자, 개념.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이 모였기 때문에 BIS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앙은행. 시중은행이 아닌 각 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중앙은행들만 포함돼서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BIS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은행가들 사이에서는 바젤 클럽이라고 불러요. BIS 또는 바젤 클럽이라고 불리며, 완전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진 거예요. 사교장. 중앙은행 애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는 사교 그룹 BIS예요, 이게. 그리고 비밀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결정될지는 모르겠죠. 예. 전 세계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가진 스위스에서도 특히 부호 중에 부호를 위한 은행이라는 거예요. 부호,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은행인 거죠. BIS. 중앙은행들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보면 이제 부호 중에 부호를 위한 은행,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아닌 거죠. 자, 설립 목적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고, 졌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전쟁 배상금 지급 문제를 계기로 1930년 1월 헤이그 협정에 의해서 설립됐어요. 스위스 바젤의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젤 클럽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바젤 클럽은 어디에? 스위스에 있다. 현재 전 세계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 이 60개란 말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뀌겠죠? 여기에 가입하는 중앙은행이 항상 바뀔 거니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 설립 초기에는 독일의 전쟁 배상금 수취 및 배분과 관련된 재반 업무와 국가 간 자금 결제, 국가 간의 자금 결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국제 간의 자금 결제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 결제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이 어디다? BIS. 그리고 스위스 바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젤 클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최근에는 세계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 간 협의체의 기능을 주로 수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뭔가를 협의할 때, 예,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BIS가 아주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1997년 1월 해운은행으로 가입됐어요. 해운은행. 이것도 해운도 레벨이 있죠. 레벨이 창립 레벨이 있고 그냥 나중에 창립된 후에 들어가 있는 레벨. 우리는 창립 멤버가 아니고 창립된 후에 들어간 그냥 일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7월 기준 출자 규모는 3,211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총 주식의 0.58%밖에 안 돼요. 우리 1%,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바젤 클럽, 그다음 BIS에 있는 출자 규모가 총 0.58%밖에 안 돼요. 2017년 기준으로. 지금 2020년이니까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국제결제은행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총재회의를 비롯하여 연차총회, 세계경제회의, 전체 총재회의, 신흥 시장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아시아 지역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세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은행이 되겠죠. 금융과 관련된. 자, 특징. 오늘날에도 금괴로 모든 결제를, 결제는 모든 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괴로 하고 있어요. 금괴로. BIS에서. 모든 것들은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금괴로 결제하고 있어요. 금괴로. 예. 국제적으로 최고의 신용을 자랑해요. 금괴로 하기 때문에 신용이 1등급이라는 거죠. 근데 특징이 완전한 치외법권이에요. 그러니까 BIS를 탈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법으로 뭔가를 규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못해요, BIS는. 어떤 사법권도 이 은행에 개입할 수 없다는 독재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스위스 바젤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연방법에서 얘를 할수 있느냐? 못해요. 스위스 연방법조차 무시하며 자유롭게 할수 있는 곳이 어디다? BIS. 치외법권. 엄청난 곳이에요, BIS가. 예. 자, 우리가 BIS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BIS 비율의 8% 이상이면 괜찮고, 8% 미만이면 어떻게 된다? 그 나라는, 뭐야, 안 좋은 나라로 낙인 찍히죠? BIS 비율이 8%를 기준으로 8%보다 적다. 이러면, 얘는, 부도날 수 있다고 보는, 나라가 부도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8% 이상이면 건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BIS 비율. 은행이, 부도 위험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기준을 BIS 비율, 아, 이거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국가가 아니라 은행, 모든 은행을 평가할 때 BIS 비율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8%보다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기준으로 BIS 비율 또는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돼요.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못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부도 처리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가맹은행 이게 있어요. 등급이 두 개가 있죠.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만이 가입할 수 있어요. BIS는 공식적으로 중앙은행만이 가입할 수 있죠. 각국 중앙은행 구분. 창설 가맹은행 이게 이제 창설 가맹은행 국제결제은행의 창설과 함께 참여했던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또 하나 더 있죠. 영국일까? 영국일 거야.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여섯 개 중앙은행이 창설 가맹은행 얘들이 모든 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가맹은행 이게 이제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뒤에 들어간 나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60개국인데 계속 늘어나겠죠. 가맹할 수 있는 지위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겠죠. 주식 공모나 국별 보유 주식의 재조정을 통하여 가입한 중앙은행 우리도 0.58% BIS에서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다? 일반 가맹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 창설 가맹은행은 6개국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 가맹은행. 자, BIS 조직도요.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이사회.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고 이사회 밑에 사무총장이 있죠. 이사회가 사무총장을 뽑겠죠. 사무총장이 자금운용국, 총무국, 통화경제국 뭐 이런 거 통화, 국제통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 밑에 아시아 사무소가 홍콩에 있고 미주 사무소가 멕시코에 있어요. 유엔의 사무국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회 멤버가 어느 나라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사회 멤버. 자, 당연직 이사 아까 말씀했었죠. 창설 가맹은행 당연직 기사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중앙은행 총재 창설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6개 총재직 수행기관 이 6개 나라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명직 인사 이사 미 뉴욕 연준 총재 지명직 기사는 무조건 미국에 있는 뉴욕 연준 총재가 여기 지명직 이사로 되는 거죠. 3년 연임관이에요. 연임 한 명이고 6명. 그 다음에 선출직 이사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요. 이 6개 이사회에는 뭐 당연직 이사 6개국 얘들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명직 이사 미국 들어가고 뉴욕 연준 총재 들어가고 3년 연임 그 다음에 선출직 이사 지금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캐나다, 22,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도 들어갔어요. 한국도. 우리 중앙제 총재. 그래서 11개국 들어가죠. 그래서 총 몇 개국이다? 7개, 11개, 18개국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중요한 건 3년 연임이에요. 연임. 연임이 어떤 뜻이냐면 재임과 연임이 있어요. 재임은 제자는 두 번에 두 번 같은 간직에 다시 임명될 수 있어요. 몇 번 재임은 보통 제가 둘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번. 그래서 3년 임기의 경우에는 두 번이니까 6년까지 재임될 수 있다는 거고 연임은 뭐냐면 연이어서 임명된 둘이란 말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연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같은 간직에 다시 임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세고 파워가 세면 3년이든 300년이든 계속 이사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기 11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파워가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출직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당연직 이사국이 아닌 선출직 이사는 어떻게 뽑느냐면 당연직 이사 얘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예. 아니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등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3분의 2 로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경제 규모가 크니까 뭐 잘하겠죠. 그럼 이 이사회에서 하는 게 뭐냐? 이사회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BIS의 정책적 방향 결정, 국제 경제 금융 현안 사항 논의 집행부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연 6회 이상 개최를 하고
주요 업무 운영 정책 결정하고 정관 계정 발의,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규 회원 가입 결정, 사무총장 등 집행부 간부 임명 및 감독, 총회 의제 및 개최일 결정 등을 담당하는 거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사회 멤버는 경제자문위원회 당연직 멤버로서 BIS 세계경제회의 및 산하위원회의 논의의뢰를 회의를 제안하고 의장 선출 등에 대한 자문한다. 이사회 멤버와 BIS 사무총장으로 구성. BIS 회원국 중 주요 30개국 총재가 참여하는 정례회의 연 6회로 세계경제 동향 및 국제금융경제 현안사항 및 대해 논의하며 기타 국제금융, 지급결제 등에 관한 각종 산하위원회에 대해 업무 지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사회는 당연직, 지명직, 선출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BIS, 국제결제은행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CBDC, 국제결제은행에서 화폐를 분리한 CBDC의 화폐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아, 목이 너무 말라서. 국제결제은행에서 화폐 분류를 세 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CBDC 이건데, 자, 중앙은행이 있고 비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비중앙은행은 두 개로 나뉩니다. 계정형과 토큰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토큰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형태가 되는 거고, 계정형은 뭐 일반적인 것들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분류를 할 때 중앙은행이냐 비중앙은행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범용성이 있느냐 아니면 디지털 형태냐 아니면 그냥 돈 형태냐 아니면 디지털 형태냐, 그 다음에 P2P 직거래가 가능하느냐 직거래가 불가능하느냐, 이걸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 이 부분이 중앙은행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거고 할 거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설명 드릴 거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그림이라는 거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부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는 준암호화폐가 있어요. 토큰. 비암호화폐가 있어요. 계정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토큰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토큰형이 아닌 형태가 계정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중앙은행에도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다. 비중앙은행에도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다. 아시겠죠? 중앙은행에도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고, 비중앙은행에도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다. 그리고 토큰형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포함된다는 거고, 계정형이면 암호화폐 이외의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토큰형이 있고 토큰형이 도매형이 있고 소매형이 있다. 자, 도매형은 뭐다? 은행들 간에만 할 수 있는 거래. 소매형은 뭐다? P2P 일반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중앙은행은 기존에는 도매형만 가지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풀어서 시중은행들이 모든 걸 맡아서 하는 거죠. 근데 CBDC가 되면서 어떤 게 생겼냐? P2P, 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도 하고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도매형은 기본 그냥 우리 은행들, 그냥 소매형은 우리들도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계정형이 있는데 이건 비암호화폐, 암호화폐 형태가 아니에요. 암호화폐가 형태는 아닌데 디지털 화폐예요. 어떤 게 있겠어요? 비암호화폐 계정형, 뭐 게임머니, 포인터, 쿠폰, 마일리지 이런 것들 아시겠죠? 암호화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고, 암호화폐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포인터, 마일리지, 상품권 아시죠? 디지털 지역화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매형은 뭐예요? 누가 주관한다? 주관하는 입장이 은행이다. 그래서 소매형은 뭐다? 개인들도 가능하다.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요. 이제 중요하지 않는 비중앙은행 토큰형에 대해서 알아보죠. 비중앙은행 토큰형. 여기는 암호화폐가 포함돼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아닌 거, 준암호화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암호화폐는 누구나 발행 가능하죠. 비트코인 누구나 발행 가능하죠. 암호화폐는 누구나 발행 가능하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그게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던 건데, 비트코인이 사토시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거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나도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직거래 가능하죠. 자, 준암호화폐, 법정화폐 가치 의존, 스테이블코인, 여기서는 스테이블코인 아시죠? USDT, USDC 이런 것들. 네. 한정된 주체만 발행 및 거래 가능한 코인. 한정된 주체. 이걸 발행할 때 개인이 이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왜냐하면 달러당 스테이블, 달러당 천 원이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천 개 했다면 천 개에 해당되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뭔 찍어낼 수 있다?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사기지. 아시겠죠? 네. 자, JPM 코인과 USC를 예로 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암호화폐.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세분하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온장 시스템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아닌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중개기관 없이 누구나 직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 이게 암호화폐예요. 자, 준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지만 암호화폐의 개발 취지, 개방화 또는 탈중앙화보다는 블록체인 응용을 통한 기술적 편협을 추구하며 기존 통화체제와의 타협을 추구한 유형. 자, 암호화폐는 분산원장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대로 제한 없이 하는 건데, 준암호화폐는 뭐다? 기존 통화체계, 돈하고 일맥상통될 수 있도록 만든,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개발 주체도 누구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유명한 사람, 유명한 단체들,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아시겠죠? 농협중앙회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탄탄한, 이런 회사나 기관들이 만든, 이게 준암호화폐라는 거죠. 자, 이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은 이거잖아요, 퍼블릭. 누구나, 이거. 근데 이건, 준암호화폐는 프라이빗, 어떤 특정한 기관, 믿을 수 있는 기관들, 믿을 수 있는 단체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죠. 스테이블 코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나눌 수 있다. 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등장했죠. 법정화폐 등 다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돼요. 마음대로 발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T 막 꼴린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달러 없으면 발행 못해요. 예. 담보로 하는 준암호화폐로서 자신의 가치 안정성을 담보 자산에 의존한다. 법정화폐 담보용 테더, 트루 USD, USDC. 특정 법정 통화와의 환율 고정으로 인해 공동통화나 외국법화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독자적 화폐 발권력의 포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암호화폐로서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개개인의 디지털 화폐 발행 권력을 중앙은행 앞 이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달러가 막혀 있잖아. 달러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지고 있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체시킬 수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죠. 이체시켜서 달러처럼 내가 만약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근데 비트코인을 제일 싸고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바이낸스야. 그럼 바이낸스가 USDT를 지원하잖아. 그럼 내가 다른 거래소에서 업비트에서 USDT를 사서 USDT를 그 바이낸스로 이체해서, 그러니까 이체하는 순간 그게 테더가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그 다음에 USDC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뭐냐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체해서 이게 바이낸스로
이체한 다음에 바이낸스 통해서 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게 떨어지고 이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체하는 순간에도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USDT는 1달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 이체하더라도 내가 지금 1,000원이면 이체한 후에도 1,000원에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할 걸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폭락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의 양을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 쓸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 암호화폐 네트워크 멤버십을 제한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거래 속도의 대폭 향상,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프라이빗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말고, 이더리움 말고, 제가 뭐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이오스도 알고 보면 그건 암호화폐이지만 솔직히 22개의 BP들이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프라이빗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대폭 속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을 얻음과 동시에 분산 원장에 따른 보안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절충안.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근데 이것도 뭐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예, 블록체인 기술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파블릭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들만, 특정한 어떤 단체들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굴 및 작업 증명 과정을 省略하고 중앙 시스템 관리 주체가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법정화폐 자체이거나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통화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대비 효율성이 향상된 차세대 거액결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화폐.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USC,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과 JPM 코인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물좀 먹고요. 며칠 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코도 막히고 발음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 UBS의 USC 프로젝트. 2015년 9월 스위스의 다국적 은행 UBS와 영국 블록체인 기술 회사 클리어메틱스가 은행 간 결제용 디지털 코인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주요 법정화폐에 의하여 담보된다. 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진정한 암호화폐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 JP 모간 은행의 JPM 코인. JP 모간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JPM 코인. 2019년 2월 미 최대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라고 하나? 체이스가 미국계 은행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은행, 이것도 은행 간 디지털 코인. JPM 코인 프로젝트 타입을 P2P가 아니라 은행 간. 아시겠죠? 이건 은행 간. 도매형, 예, 아시겠죠? 개발. USC와 도입 목적이 동일하며, 미 달러화와 태환성, 1대1 담보한다는 거죠.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한다? 이것도 읽어보죠. 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 화폐이자 법정 통화이다. 번호통화, 아시겠죠? 지금 돈하고 똑같다는 거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지폐나 주화 같은 실물 명목화폐, 피지컬 피아트 커런시를 대체하거나 보안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일렉트로닉 피아트 커런시라는 거죠. 일렉트로닉 피아트 커런시, 피지컬이 아니라 일렉트로닉 피아트 커런시, 토큰형 CBDC. 토큰형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죠. 준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중앙은행 암호화폐라로도 불리며 민간 금융기관 발행 준암호화폐의 경우와 같이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 편익만 추구, 그 블록체인의 기술만 가져오는 거고 다른 건 지금의 현재의 중앙은행 체계를 그냥 블록체인에 옮겨놓은 것뿐이다. 편익만 추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준 암호화폐.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암호화폐가 안정적이고, 그 암호화폐가 지금 뭐야,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적으로 지금 암호화폐가 하면서 안정적이다. 해킹에 강하다. 이게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막 쏙 빼와서 이제 만든 거죠. 예. 두 중앙은행 디지털 앞에 현금 없는 사회. 자, 일본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나갈 거예요. 그건 이제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피지컬 피아트 머니는 커런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렉트로닉 피아트 커런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향하에 현금, 지불 준비금에 이은, 지금은 현금하고 지불 준비금 이런 체제인데 이거 이어서 제3의 본원 통화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신용 창조, 통화 승수 효과 등 여타 디지털 화폐에 비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간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 불안 등을 방지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이 디지털 화폐. 아니 디지털 화폐 보세요. 비트코인이 만약 번호 통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번호 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다 빼버리고 암호화폐의 장점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기존의 번호 통화 돈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예. 효율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CBDC 구축 논의 진행. 미국의 패드코인, 캐나다의 캐드코인, 스웨덴의 이크로나 등이 있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에콰도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크로나.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CBDC를 만들 건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이크로나, 미국의 패드코인, 그 다음에 캐나다의 캐드코인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 범용성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미국의 패드코인하고 스웨덴의 이크로나는 은행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국민들 개개인도 중앙은행과 같이 중앙은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캐드케이는 뭐예요? 지금처럼 디지털로 만든 건데 범용성이고 직거래 P2P 아,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직거래 P2P. 이 P2P라는 게 이거고, 이 P2P라는 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고, 범용성이라는 것은 국가기관하고도, 중앙은행하고도, 이때까지 중앙은행은 은행하고만 이 커뮤니케이션 돼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면서 누구까지, 개인들까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 자, 설명을 좀 잘 못했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자, 비중앙은행 계정형. 이건 아까는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요. 그럼 계정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이제 범용화폐. 전통적 디지털화폐. 은행예금. 우리 이게 디지털화폐잖아요. 은행예금. 돈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에 적금하고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이제 은행에 예금할 때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은행 예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범용화폐. 은행 예금 담보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것들. 모바일 머니. 모바일 머니 같은 것들. 특수목적용으로 만드는 것들. 뭐 법정 통화 표시. 쿠폰. 상품권. 상품권. 지역화폐. 자체 단위 표시. 포인트. 마일리지. 항공기 마일리지, 뭐 게임머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정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고 중앙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파생통화라서 블록체인과는 무관한 모바일 머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며 민간기업의 전산망을 통하여 지급 결제되는 디지털 형태라는 거죠. 통구권으로 가상화폐 해당 여부, 태안성 유무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암호화폐요. 이건 가상화폐예요. 암호화폐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가상화폐예요. 버추얼 커런시예요. 버추얼 커런시.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이요. 만질 수 없다는 거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만질 수 없다는 거죠. 가상화폐. 가상.
가상현실, 아시겠죠? 실제는 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돈 같은 거, 숫자, IF의 Virtual Currency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중 달러, 엔화 등 화폐로 표시되지 않은 유형을 지칭하며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 법정화폐는 만질 수 있잖아요. 가상화폐, 버추얼 커런시는 만질 수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 숫자, 태환성이, 태환성, 화폐 보유자가 해당 화폐를 재화, 서비스, 여타 화폐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성질, 태환,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을 일컬으며 게임 밖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게임머니 등 태환성이 전혀 없는 유형에서부터 현금으로 교환 불가능한 종류의 디지털 상품권 등 태환성이 제한된 유형까지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존재. 현금은 태환성이 100%죠. 모든 걸로 다 바꿀 수 있죠. 근데 태환성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방금 읽었잖아요. 예. 디지털 상품권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예. 자, 발행 및 통용 가치 등이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 등 발행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품권도 내가 발행한 상품권을 누가 사겠어요? 신뢰에 기반해서 사는 거지. 예.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차용증이라는 거죠. 예.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제출하면 뭐,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 여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딱 여기서 스톱해놓고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요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이거죠. 이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BIS에서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우린 이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죠. 자, 범용성이 있어요. 디지털 이게 다 디지털이거든요. 잠시 아 이상해 자꾸 코가 막혀가지고 기침도 자꾸 나오고 자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자 화폐의 특징 범용성이 있느냐 디지털 디지털화 돼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삐아트 피지컬 삐아트냐 아니면 그냥 디지털 삐아트냐 이거 자 그 다음에 토큰 발행이냐 P2P냐 이 토큰 발행 이게 그림이 자꾸 틀려요. P2P냐 아니면 토큰 발행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누계 네 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소매형, 뭐 그 다음에 비중앙은행 도매형, 그 다음에 비중앙은행 소매형 뭐 이렇게 이제 나눴던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범용성이 있느냐. 범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중앙은행 개인 예금 계좌 이거 중앙 범용성이 있잖아요. 범용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고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소매형 이 소매형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누구하고 옛날에는 은행하고만 뭔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 소매형 누구하고 우리 같은 국민들하고도 1대1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아주 큰 거죠. 디지털로 바뀌면서 아주 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범용성이 없는 거야. 지불준비금 범용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중앙은행하고 그냥 각 은행들 간에 거래 이것들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이것들 기존의 우리 그 피지컬 피아트 커런시는 중앙은행과 은행하고의 관계들이죠. 이 두 개가 거의 디지털로 바뀐 거 빼놓고는 기존의 화폐 중앙은행이 했던 일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도매형으로 발행할 것인지 이러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지고 그냥 디지털로 바뀐다. 이것뿐이고 만약 그게 중앙은행이 우리 한국은행이 이 용도로 만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은행 빼고 바로 국민들하고 1대1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낀 은행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행할지 아니면 중앙은행 도매형도 되고 소매형도 되는 이 다 할 수 있는 것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이게 범용성이. 지금 다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은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범용성, 이거 범용성이고, 그다음 이게 P2P. P2P가 되느냐? P2P. 1대1. 1대1 거리가 되느냐? 1대1 거리가 되느냐? 근데 솔직히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제가 지식이 좀 얇으니까, 아, 적으니까. 예. 자, 이렇게 이 그림을 해석하고 이제 넘어가죠. 자, 계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토큰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하는데, 토큰형이 있고, 계정형이 있어요. 아시겠죠? 계정형. 계정형이 어떤 의미인지, 토큰형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계정형보다는 이 토큰형이 있는데, 자, 해보죠. 그래서 계정형은 비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이런 거고, 자, 준암호화폐는 토큰형.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준암호화폐죠.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형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페더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 그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준암호화폐. 토큰 형. 암호화폐의 장점만 가져와서 중앙은행이 쓰는 거, 토큰 형으로 만드는 거. 디지털화시키는 거.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거. 아시겠죠? 토큰형. 근데 이 토큰형을 은행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한테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암호화폐. 이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형이 있고 소매형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도매형. 지불준비금 계좌. 도매형이에요. 이거. 중앙은행 지불준비금 계좌. 이건 누가 하고 한다? 은행을 비롯한 제한된 금융기관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한된 금융기관만 사용해요. 제한된. 자, 그 다음에 소매형. 중앙은행 개인 예금 계좌. 이건 뭐예요? 모든 일반에게 개방되는 거예요. 모든 일반한테 개방되는 거예요. 이두 개의 특징은 뭐다? 근데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암호화폐 예정이라는 거죠. 크론. 코로나, 이 코로나,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코로나, 이 부분. 자, 도매형에 대한, 도매형은 은행을 비롯한 제한된 금융기관만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는 없어요. 근데 소매형, 개인 예금 계좌, 여기, 이거. 모든 일반에게 개방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이거죠. 이 부분. 이 부분, 소매형, 이 부분, 이 코로나. 소매형. 얘는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코로나. 그러니까 예를 들수 있다는 거죠. 민간, 소매형 계정형. 그 다음 소매형 토큰형. 두 군데. 아시겠죠? 소매형 계정형, 소매형 토큰형. 여기 두개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비암호화폐고, 이게 암호화폐 쪽이에요. 암호화폐 쪽.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암호화폐 쪽도 포함되면서 그다음에 비암호화폐도 포함되는 아주 요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예. 디네로 일렉트로니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암호화폐. 이두 개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죠. 제가 지금 두서없이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뭘 구분하고 공부하면 머리 아파요. 보기 싫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소매형 계정형도 포함되고, 소매형 토큰형에도 포함된다. 자, 민간 현금 소유가 급감한 스웨덴에서 중앙은행인, 뭐, 이런 은행이 이 코로나가 계정형 혹은 토큰형으로 모두 발행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관련 연구를 진행된다. 그래서 계정형으로도 될수 있고, 토큰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예. 향후 발행 여부 및 발행 행태 등은 이 코로나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2019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예정. 이미 결정됐겠죠? 이 부분 찾아보면 아마 결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암호화폐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암호화폐처럼 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거죠. 자. 자, 소매형 CBDC, 개인
예금 계좌. 이건 정확하게 암호화폐 형태가 아니라 비암호화폐 형태라는 거죠. 예. 소매형 계정 영역. 이 계정 영역이라는 말은 뭐다? 토큰형은 암호화폐 형태, 계정형은 뭐다? 비암호화폐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2015년부터 일반 대중앱 제공하는 화폐, 계정, 모바일 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총칭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우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아니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 총칭하며 국민은 지정 거래선터에서 화폐 입출금 가능,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니면 아래 설명한 엠페사 뭐 이런 것 같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아. 뭐 카카오 뭐니 뭐 이런 것들. 도매형 계정이 CBDC인 지불준비금 계좌와 달리 소매형 계정인 CBDC는 소매형이잖아. 소매형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바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 CBDC는 중앙은행 과도한 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채택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소매형은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들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일반 시중은행들이 다 일반 국민들하고 매치돼서 시중은행, 그 많은 시중은행들이 일반 우리 개인들을 다 컨트롤했는데, 만약 중앙은행이 바로 우리 개인들을 컨트롤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예. 에콰도르의 경우 아마 그런 식이 되겠죠. 중앙은행이 디지털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시중은행을 끼고 할 확률이 더 높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에콰도르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통화체제이므로 실행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준암호화폐. 응? 암호화폐 형태처럼. 암호화폐 중에서 암호화폐를 채권한 게 아니고, 암호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죠. 네, 이걸. 그래서 도매형이 있고 소매형이 있다. 도매형은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거고, 소매형은 일반인들이 소액거래 등에 제한 없이 사용. 소매형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일반인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아주 높다는 거고, 지금 도매형은 중앙은행이 시중금융기관, 이때까지 했던 방식대로 금융기관하고 하는 거니까 관리 비용이, 그 부담이 그렇게 적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캐드코인 뭐 이런 것들,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 캐드코인, 이게 뭐다? 계정형. 이게 도매형. 이게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아시겠죠? 이게 비화폐인데, 암호화폐인데,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아시겠죠? 이게 도매 소매. 캐드코인이 도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지급결제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에서 핵심적인 기술, 원장 기술을 채택한 거죠. 자,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걸 하고 있죠. 제스퍼 프로젝트예요. 캐드코인 개념 도입을 했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은행들이 어떻게 지금 디지털 화폐로 변환할 때 어떤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캐드코인의 개념 도입, 실시간 총액 결제,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준암호화폐 토큰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분짱 원장 기술을 다 사용하는 거죠. 분짱 원장 기술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예.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 캐드코인, 도매형. 도매는 아시죠? 금융기관 간 거래.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 등과 진행 중인 제스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검토 중. 캐드코인은 중앙은행의 통화가 분산 원장 기술 방식을 통해 은행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으니 실제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지금 뭐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내가 먼저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부장님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누가 총대를 메고 하겠어요. 중국 같은 나라나 뭐 하겠지. 예. 싱가포르 중앙은행. 예.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 발행. 디지털 SGD. 예. 유빈. 싱가포르의 유빈 프로젝트 진행. 거액 결제 시스템 구축.
은행이 업무 시간 중 언제라도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인 디지털 SGD를 매입하거나 지급 준비 금으로 환매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예. 이 길까지도 분산 원장에 보관 가능. 위안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 연구 확대 진행. 실시간 거액 결제 및 증권 청산 결제 시스템 실험 모형 구축 마무리. 캐나다 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빈 프로젝트. 캐나다하고 영란은행. 중요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유빈 프로젝트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캐나다에서만 하는 거니까 얘보다는 유빈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소매형 CBDC 소매형. 이 그림 다시 보시죠. 소매형 소매 이거 페드코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소매형 CBDC 일반인들이 소액거래 등에 제한 없이 사용. 중앙은행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패드코인, 소매형, 토큰형. 자, 소매는 개인을 말하는 거고 토큰은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는 거죠. 준암호화폐. 암호화폐를 다 도입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의 단점을 빼고 장점만 도입한다. 토큰형. 그게 토큰형. 코닝에 의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미 연준 차원의 인증이나 관련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패드코인 발행은 지정 대리기관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 모금 예금가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 소액 거래 등이라 하더라도 은행을 끼고 하는군요. 지금하고 같은 형태. 패드코인으로 교환된 현금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고, 예금의 경우는 중앙은행에 예치한 해당 은행의 지불 준비금에서 동일 금액만큼 차감한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죽자고 달려들 건 아니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CBDC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지루하고 설명이 빈약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